사장님이 주신 작두콩을 오늘은 까겠습니다. 작두콩이 17개인데 이렇게 얼마나 큰지. 17개가 이렇게 많아요. 세상에서 제일 큰 콩이에요. 작두콩. 이 작두콩이 이게 까가지고 껍질을 썰어서 차를 끓여 먹으면 비염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우와. 엄청나게 딱딱해가지고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깠더니 아이고, 엄청나게 딱딱해가지고, 아이고. 까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. 잘 까는 방법이 없을까, 이거. 아이고. 이미 이거 엄청 써야 되겠는데. 뭘로 두드려 갖고 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엄청 힘드네, 이거. 남자들이 까야 되겠네. 남자들이 까야 되겠어.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네. 다 튀긴. 작두콩 이거는 불려서 밥에다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워낙에 딱딱해서. 전자갑을 끼고 할 걸. 손이 화끈화끈하네. 꼭 작두콩이 워낙 단단하고 날카로워가지고, 아유, 손이 아프네. 아유, 망치로 깨니까 금방 열리네. 방치로 깼더니 금방 열리네. 열몇개 까가지고 이렇게 작두콩 알맹이 껍질은 또 이만큼 나왔고요. 이제 껍질을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. 대충 잘라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길면 또 주전자 안 들어가고. 아휴, 뭐한 가지 먹는 게 쉬운 일이 없네요. 아휴, 한 가지 입에 들어가려면 다 이렇게 손이 가고
아이고, 또 이게 자르니까 또 손가락이 아프네. 가위로 하면 어깨가 아프고, 이렇게 자르면 손가락이 아프고. 아이, 거저 먹는 게 없어요.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. 뚝뚝뚝뚝 작두콩 껍질을 잘랐어요. 이제 차를 끓여서 마셔야겠어요. 비염에 좋다고 하니까. 우리 미량 형님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말린 거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네요. 이거 큰 거는 딱딱해서 물에 불려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먹어야겠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작두콩 말린 것을 까고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.